네, 오늘 조금 궂은 날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휴가철 맞아서 기분 전환하려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여름 축제죠. 보령 머드 축제가 바로 오늘 개막했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혜연 기자. 네, 보령 머드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축제 개장 첫날인데도 이곳 축제 현장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아, 이곳 축제 현장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온몸에 진흙을 묻혀가면서 또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축제 분위기는 그야말로 한껏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 찾아주신 시민 한분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여기 나오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아, 대천에 머드 축제가 유명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여자친구랑 시간이 맞아서 한번 오게 됐어요. 여기 막상 와보시니까 어떤 게 가장 재밌으세요? 미끄럼틀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미끄럼틀 할때 어떠셨어요? 막 되게 미끌미끌하고, 막 이렇게 여자친구를 제가 실수로 차가지고, 좀, 미안해요. 여기 와보니까 좀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예,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오늘 비올것 같았는데 다행히 안 와가지고 다행이고 또 사람도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분은 여기 와서 어떤 게 좋으셨어요? 머드팩 한것 같아서 부드럽고 되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니까 더 좋으셨겠어요? 네, 더 재밌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보령 머드 축제는 이제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만 317만 명이 이곳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 24만 8천 명이 외국인일 정도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올해 축제에도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익숙한 머드 미끄럼틀과 대형 머드탕, 또 머드 교도소가 올해도 준비가 됐고요. 페이스 페인팅이나 머드 화장품 만들기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이곳처럼 마음 놓고 옷을 더럽히고 또 진흙 속에서 걱정 없이 뒹굴 수 있는 곳 아마 없을 겁니다. 축제 현장 오시면 스트레스 확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령 머드 축제 현장에서 뉴스와이 하대원입니다.